남자친구분은 잘 계시죠? 네, 잘 있어요. 이제 슬슬 결혼하라고 압박 들어오겠는데요? 뭐, 저희 지금 이대로가 좋아서요. 축하드려요. 12주 되셨네요. 네? 자기야, 지금 이게 자기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잖아. 어? 우리 안 낳기로 했었잖아. 근데 생겼잖아. 생겼다고 나? 알았어. 알았으니까 우리 같이 좀만 더 생각해봐. 아니. 난 애 키우면서 글 못 써. 자기야, 이러지 마. 어? 내가 부탁할게. 이러지 마. 자기야,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잖아. 어? 키울 자신도 없으면서 무작정 애를 낳는 게 더 무책임한 거야. 너 진짜 이기적이다.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게 이기적인 거야? 그래, 너 네 인생만 생각하니까. 진짜 이럴 거야?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. 내 아이기도 해! 글 정말 좋던데요? 원장이요? 작가님만 괜찮으시면 상반기에 바로 출간했으면 하는데. 축하드려요. 12주 되셨네요. 네? 나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. 엄마까지는 못해. 진짜 이기적이다. 나도 시작이야, 나도! 이기적이면 안 되나요?